우유부단한 성격, 지금 실행하는 어설픈 시도가 자꾸 내일로 미루는 태도보다 낫습니다. 내일 하겠다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요.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이라면 오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미루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미적거리는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. 우유부단한 성격은요,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의 독과 같아요. 평화주의자라고 합니까? 인생에는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.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다투거나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. 늘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, 그런 것은 그러다,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하고 매듭을 지으세요.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담을 안고 가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. 잘 기억하세요. 가만히 놔두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. 또 어떻게 되겠지?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? 근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. 결정을 내려야 돼요. 올바르지 못한 것, 불행한 것에 대해서 왜 노를 하지 못하나요? 거절할 것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하세요. 모두 우유부단으로부터 벗어납시다. 주여 함께 하소서.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.